최근 언론 보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노안 때문에 치매 위험이 커진다. 노안이 있어서 너무 서러운데 그러니까요. 치매 위험까지 커진다니 이게 참 무섭습니다. 네. 실제로 이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 따르면은 이 노인분들 중에 노안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신 분들 중에 안과에 가셨던 분들이 그냥 안과 가지 않고 지내셨던 분들에 비해서 64% 정도나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졌다고 합니다. 그래요? 예. 그게 그런...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는 그 치매가 발병 위험이 확 맞아. 높아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. 시력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는 몰랐거든요. 이게 아무래도 예. 시력이 좋으신 노인분들은 뭐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시거나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이렇게 다양한 예, 활동들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 시력이 아무래도 안 좋으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못 하시게 돼서 그래서 아마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거는 조영욱 씨가 갑자기 국적 이렇게 하시거든요. 저는 3년 전부터 치매 갔는데. 네. 아니 치매가 아니라 노안. 3년 전부터 노안이 왔는데 네. 이거 그럼 좀 위험하다는 얘기네. 그러니까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안은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안은 아니고요. 예. 이제 눈이 노화가 되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 변성 같은 예. 질환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요. 그래서 이런 노화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은 네. 아, 침침하다, 아, 답답하다, 흐릿흐릿하다 이렇게 보이는 증상 바로 노안입니다. 우리 뭔가 물체를 보게 우리 눈이 물체를 볼 때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눈에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조절력이라고 하는데요. 예. 이 조절력이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40대 초중반이 되면은 노안 증상이 40대부터요? 네,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요새 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네. 이런 것들 좀 근거리 작업 때문에 노안 증상이 좀 빨리 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. 그 저희 어머님께서도 41살에 노안이 오셨어요. 일찍 오셨어요. 근데 평소 그 시력이 1.5, 1.5이셨는데 그 노안이 빨리 왔다 해서 혹시 시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노안이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. 예, 맞는 얘기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, 예, 예.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가 테스트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네.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보통은 이제 시력이 좋은 분들일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빨리 좀 노안 증상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노안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검사할 거는 정록 검사.